지금까지 그 설명을 하면서 고려시대에 빼먹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사 교과서는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게 다른 교과서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게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정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다가 표에다가 좀 이어붙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고려의 대부분을 갖다 이런 식으로 표를 정리하고 있죠. 시기적인 성격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 시대적인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늘 몇 시대 시작하죠. 자, 봅시다. 역사책을 제일 쓰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끝난 이후에. 예를 들면은 왕의 정치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주제가 끝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역사책을 편찬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도 왕이 한번 죽을 때마다 편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한번 망하게 되면은 역사 편찬하기 좋은 시기겠죠? 초기의 역사책 편찬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으로 이번 시간에 쓰고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 교과서에 없거나 주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삼아서 써보는 겁니다. 구삼국사라는 역사책이 발견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습니다. 구삼국사라는 역사책, 삼국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해지지 않고요. 그 외에 조선왕조실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고려도 실록이 있습니다. 초반에 칠도실록이라고 편찬되면서 초반에 7명의 왕들을 편찬을 하지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적어도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야겠죠. 우삼국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고려의 계승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고려는 초반에 어느 나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니? 초창기에. 나라 이름을 부르듯이 고구려 계승의식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삼국시대 중에 세 나라 중에서 고구려를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를 소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고구려 계승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역사책들이 편찬이 됐지만 역사책을 다시 편찬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중기에 금과의 사대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계승의식이 좀 바뀌죠. 국진정책 포기하게 되면서 신라의 승리식이 나왔고, 그러면서 나왔던 역사책이 이제 삼국사기 되시겠습니다. 이거 김구식이라는 아저씨가 썼고요. 그래서 신라의 승리식, 삼국의 주인공이 신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무신집권기 가겠습니다. 무신집권기 계승의식은 우리가 무신들답게 싸우자라고 하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담긴 역사책은 아닙니다. 역사책은 아니고 서사시가 하나 나와요.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서사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드라마나 영화 광고에도 뒤에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 서사시 이런 것으로 쓰이게 되는데, 서사시라는 것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시를 갖다가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잠깐 딴 얘기를 해보면요, 남학생들이 이제 RPG라고 불리는 게임들을 즐겨하죠. 요즘에 잘 안 하겠지? RPG, 발대로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들 보통 줄거리가 어떻게 되니? 용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을 모읍니다. 동료들을 모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하러 갈까? 용잡으러 가든지 마을 잡으러 가겠죠? 그래서 동료들과 열심히 가가지고 마을을 갖다 다구치는 종종당당하지 못합니다. 용사는 언제나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러 명이서 혼자 싸우는 마을을 다구치는 게임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뭔가 전설의 무기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영웅이 있었는데 그런 영웅이 쓰던 무기가 있다. 그 무기를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 영웅 본색. 영웅 본색? 그건 아니지. 마을에 가면은 술집이 있고요. 술집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듯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음유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아, 옛날에 멋진 왕이 있었다. 그 영웅이 있었는데 그 영웅은 산의 힘을 받은 칼을 가지고서 그 용을 갖다 한 방에 도둑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전설을 갖다가 노래하고 계십니다. 노래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노래 가사가 시지요. 노래 가사 다십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어렵게 아 시를 지을 때 운율을 맞춰야 된다고 두운, 요운, 가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만은 노래 가사로 이야기하자면 뭐 맞추면 되는 거니? 라인 맞추면 되는 거죠. 시인과 노래 가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전설적인 학생도 있었죠. 학교에서 이제 흥행을 포도를 주제로 해서 뮤직비 대회가 열렸답니다. 거기 이제 작품을 써서 해서 대상을 받았대요. 그 작품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이틀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왔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먹었던 라면 그러다 가느니 너무 지겨워서 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올까?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나오겠죠.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갖다가 마치 자기가 지은 수행시인이야 그렇게 지어서 회상을 받았다는 그래서 전설이 되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선생님들을 기만하고 선생님들을 속인 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내려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노래가사는 시이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뭔가 시처럼 담겨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사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공명왕의 업적이라든지 세계를 갖다 시의 형식을 빌려서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 공명왕, 고구려의 생리식이 담겨져 있는 역사시, 역사서 한 종류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폭기 가게 되면 무슨 계승리식이 나왔을까? 고조선 계승리식이 나오죠.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돼서 노란색으로 써야겠습니다. 삼국유사 있죠. 그래서 1년이라는 아저씨가 썼습니다. 자, 같은 삼국 시리즈지만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삼국상이가 가지는 의미는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계승의식이다라는 것도 얘기했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삼국상이는 최고의 역사서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최고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그 최고가 두 가지의 뉘앙스입니다. 하나는 높을 고자를 써가지고 최고다, 가장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 고자는 무슨 고자니? 옛 고자죠. 가장 오래됐다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삼국사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최고의 역사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름은 비슷한데 그리고 같은 시대를 다뤘습니다만은 서로 쓴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원간성기 고조선 계승리식으로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단군 신화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삼국유사기도 하지요.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말기에는요, 성리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서가 쓰여집니다. 사략이라는 책이 쓰여져요. 이거는 성리학자가 썼습니다. 성리학자 중에 이전에 소개한 사람 중에 이재현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합니다. 성리학은 뭘 좋아하냐면요, 원조, 오리지널, 명분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전통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어디였지? 그래, 고조선이야. 그러면은 고조선은 누가 이어받았니? 내가 이어받았다. 그러면은 얘는 누가 이어받았니? 고려가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 진짜 나라다. 나머지는 다 어쩌다? 짝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통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뭐가 됐을까? 조선이 되는 거죠. 고조선을 계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 오리지널 좋아하는 성리학자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역사서를 편찬한 게 이재현이라는 아저씨 사략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두 가지 비교해보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잠깐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써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쓸게요. 일단 저자 쓴 사람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고요. 그리고 삼국유사는 일년이라는 승려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차이나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김부식, 우리가 지난번에 뭘로 들었습니까? 정치가기도 하지만은 어디서 들었을까? 유학 얘기할 때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학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판단을 했고 반면에 이현 같은 경우는 승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를 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통일신라 배울 때 중대하게 나눴었죠. 어떻게 해서 그게 중대였고 어떻게 해서 하대였니? 중대는 웃는다고 모든 것도 해결이 되는데 신라 중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라 삼국통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열왕 직계선들이 왕위를 계승한 시기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막장스럽게 서로 진골귀족들이 왕위 다툼하는 시기가 신라 하대였었죠. 자, 그런데 이념도 삼국시대에서 신라를 갖다가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눕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불교적인 관점으로 나눠요. 아까 이야기한 거는 김부식이 나눴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쓴 거고요. 이 아저씨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불교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의 상대와 중대를 나눠버립니다. 자, 신라에서 불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뭘까? 그 목에서 흰피. 목에서 흰피. 신라에서 불교 수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는 신라 상대로 보고요. 그리고 공인된 이후를 신라 중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관점에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 불교적인 관점도 차이나는 동시에 계승 이식도 있었었죠. 얘네들은 신라 계승 이식이 반면에 이쪽은 고조선 계승 이식이 반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쓰여진 시기, 신라 중대에 쓰여, 중기에, 고려시대 중기에 쓰여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신 원단석기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로 쓴 내용이 뭐냐, 주요, 그 언급한 내용들이 뭐냐, 자, 김부식 아저씨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서술을 합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사, 어떤 왕이 있었고 무슨 일들을 했고 어떤 전쟁을 했고 이런 식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썼다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야사예요. 들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만약에 사람들이 부르고 다녔던 향가를 갖다가 역사책에 적어놨다. 삼국사기에 있겠니? 삼국유사에 있겠니? 삼국 유사에 있겠죠. 그래서 향가 같은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삼국 유사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국사기는 철저하게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일명 정사체라고도 불리는 기정체라는 서술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 동아시아 문화권, 그 중국에서 예전에 한 사람이 역사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기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남자 중에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하나 짜기는 형벌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쪽팔려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역사적인 역사책, 사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사기를 쓸 때 역사서 서술 방식이 기전체예요. 그래서 왕의 전기를 씁니다. 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주요 신하들의 이야기들, 신하들의 열전, 신하들의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사건들이 있는 걸 표로 정리하고 그리고 제도까지 정리하게 되면서 국가의 체제라든지 정치를 잘 서술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기전체란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그대로 바꿔가지고 김부식이 썼던 역사책이 삼국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사책입니다. 같은 고려시대에 나왔고요. 삼국 역사를 다뤘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참 많이 내던 거기도 해요.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 오는 것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